저 바보스러운 당을 혼내주러 나왔는데 앞에 분이 이야기하셔서 그만두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멍청이 당이죠? 없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한다고요? 없어야 한다고요? 멍청한 당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영원히 없시다. 네, 그렇고요.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는 진짜 우리 어른들 아직도 미련이 남아왔고 자유한국당 그래도 의암호 그 사람 찍어줘야지 안 되겠나 이러시면 우리는 태극기 든 보람이 없습니다. 옳소. 네, 우리가 근 해수로 3년이죠. 태극기 들고 이 나라가 법치가 사기당했는 거 아시죠? 저 공산당한테. 네, 저 처음에는 자유니까 사상이 이념이 틀려서 그렇게 지리 생각했는데 이제 대한민국에나 공산당을 당하도 치가 떨립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추방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자유스러운 대한민국 안에서나 영원히 공산당 공패도 안 됩니다. 영원히 추방해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이 어른들을 가끔씩 이것을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싸움 끝냅시다. 영원히 법적으로 아무리 자원이 뭐니 해도 사회 주체 사상 공산당 따르는 맨날 사상을 수호하는 그 세력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투기 한다는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죠. 왜냐고요? 진실이 없어지고 그런 진실 만무하는 이 나라가 공산당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 법치가 어떻게 재판하고 있나요? 진짜 깨끗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26년 7년인가 때리고 그리고 노인이 나이가 들어갔고 아니 뭐 보살펴 준다고요? 그때 그 판사 김문 뭐죠? 그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검수덩어리 그것은 돌대가리 공산당 지지하는 자니까 그것조차도 이 땅에서는 있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아웃시킨다 했지 않았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일었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저 멍청한 야당을 뿌리채 뽑아야 됩니다. 벌써! 그렇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이 어지부지 공산당의 대물이 대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태극기 든 어르신들의 바람이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을 없애지 않고는 저 서극까지 동문만 따르는 저 어르신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인형만 생기는 저 자유한국당 예 야당은 없애버리고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국회의원이 얼마 안 남죠? 우리 태극기에서 참신하고 공방하고 오로지 자유 공방만 싫어할 사람 폭동할 사람 젊은 사람을 우리 태극기에서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저 자유한국당 저거 그래 맞자 찍어줄 때 없으니까 또 우리 찍어준다 이런 자부심상한 소리 또 어떻게 만들진 않았겠죠? 무조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 핵을 들고 자유를 외치는 그 공산당 대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공산당이 안 되는
하시지 않겠죠? 어쩔 수 없다 이런 말도 하시진 않겠죠? 어르신들 저부터 고치겠습니다. 지구에서 웃음 마을은 우리가 태극해서 여러분만 너희 말하면 제가 지켰습니다. 없어지면 없을 때에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셨죠? 젊은이들이 나왔어요. 외치는 소리. 우리는 희망을 보였습니다. 어르신들 용기가 나도 힘이 생기죠? 네. 충격을 떠들고 흔들기 보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